한번 보세요. 지금 이 경치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경관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의 예.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이런 지리적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통영이라는 곳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예. 꿈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조금은 잘 돼서 또 제가 꿈꾸고 있는 하고자 하는 통영에 오면 또 하나의 관광적인 테마가 되어서 통영에 오신 많은 분들이 통영을 좀 아름답게 예쁘게 잘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공간을 하나 갖는 게 제가 꿈이죠. 빨간 지붕에 세 발 달린 자전거를 몰고 통영 골목 곳곳을 누비는 승민 씨. 떴다 하면 사람들 시선 집중. 안녕하세요.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한 40분 정도 제가 라이딩을 통해서 통영의 그 골목길 안에 있는 역사나 문화, 예술을 설명해드리죠. 뻔한 통영 관광은 사절. 골목 곳곳 숨어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오, 파이어. 내일을 향해 달리는 승민 씨의 인생 스토리를 만나러 갑니다. 셔터 올라가는 소리로 골목의 아침을 깨우는 승민 씨. 보물처럼 숨겨둔 자전거 한 대를 꺼내는데요. 때 빼고 광 내고 애지중지합니다. 아, 이거 제 일하는 일터고, 예, 이거는 이제 일일 거라고 합니다, 이거. 아, 통영에 이런 게 있어요? 예, 뭐 이제 제가 이거 통영을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아직 채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달 전 중국에서 어렵게 구해온 인력과 한 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승민 씨. 그런데 잘 수고 많습니다. 예. 일은 안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누비며 인사하기에 바쁩니다. 고맙습니다. 영업은 11시부터입니다. 예, 영업시간 11시인데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제 몸도 마음도 이제 깨우는 시간이죠, 이게. 예. 이렇게 움직여주고 워밍업이라고 그럽니까? 그거에 대한 영어는 못하지만 예.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아침이 좀 상쾌해지고 또 같이 정답게 인사 나누고 아침 시작하는데 좋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30분가량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준비 운동을 마친 승민 씨.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식당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침에 가봤다 나오면 지라시네. 지금 손이 있어요. 네. 됐습니다. 제가 앉아 드세요. 아주머니가 내준 삶은 달걀로 허기를 채웁니다. 오늘 어머니들 바쁘시네. 계란주하고 오뎅하고 야구르트하고. 어머니 되세요? 응? 어머니 되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양아들이야, 양아. 우리 사이보다 한 살 작아. 맞지? 네. 동네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란, 오뎅 이렇게 나눠 드시고 예, 잠시 쉬는 동안 이야기 조금 나누시고 그 회사 가면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정겹게 이렇게 나눠 드시고 아침 시작하는 거죠.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정.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겠죠. 먹여. 저 먹여. 아이고, 오면서 가면서 어머니 보고 들어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빨리 삼촌아. 그러니까 뭐 아들처럼 사이처럼 좋잖아.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또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러면 더 좋지. 우리 혼자 먹는 것보다. 여린. 그럼 되지 뭐고. 어이 힘들겠는데. 아 저만큼만 가면 된다. 어? 천천히 가라. 인력거로 골목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이 동네에서도 항남동 이런 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예, 그래서 뭐 어르신들 분이나 다 잘 알죠. 그것도 통영 좁다 보니까, 여기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뭐 내 아버지 어머니 같고, 예, 다 제 뭐 형 누나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워낙 통영 이 아름다운 곳이라서 그런 정도 아름답게 많습니다. 준비운동도 끝내고 든든하게 아침 식사도 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는데요. 그런데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무작정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순 없는 노릇. 직접 손님을 찾아 나서는데요. 아니 왜냐면 하셔도 돼요. 어, 가자. 엄마랑 가자. 이리 와. 현수 가운데 앉을래? 3시간 만에 첫 손님 태우기에 성공한 승민 씨. 힘차게 광장을 한 바퀴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아주 뭐 간판 이런 것들이, 예, 멋있죠. 네. 이게 통영에는 백석 시인 아시나요? 네. 예. 백석 시인의 시가, 네, 많습니다. 여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백석 시인은 그 평안도 분이신데, 네, 서울에서 친구, 서울에서 어떤 모임에서 통영이라고는 박경연이라는 여자분을, 통영 여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백석 시인이 한 20대 초반, 네, 그 정도 될 때인데, 박경연, 통영에 있는 박경연 여사가 그때 이화여고로 다닐 때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첫 만남에서 푹 빠져버린 거죠. 백석 시인께서 여기 오래 뭐 살거나 뭐 그런, 네, 건 살거나 아니고. 하진 않지만 통영 여인을, 네, 또 수많은 여인 중에서도 통영 여인을 가장 사랑했고 못 잊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남쪽 바닷가 어느 낡은 항구 천연화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백석의 시가 통영 뒷골목에 있는 이유, 승민 씨의 설명을 듣고 보니 새롭게 와닿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난 감정을 받았겠네요. 오, 제철소다. 오, 야. 이게 또 대도시에서는 또 보기 너무, 네, 네, 대장간이죠. 온도를 한 1500도까지 올려서 쇠를 달구어서 단조를 치셔가지고 이제 저렇게 달고 계시는데. 저걸로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달궈줘서 때리고. 일력고 골목 투어 중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장간. 저렇게 휘기도 하고, 좀 기역자로 만들었네, 기역자. 승민 씨는 관광객들에게 통영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밥 먹고 회 먹고 그냥 바다 구경하고 그 외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마을 그거만 볼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프리마켓 이 골목 안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거를 저희는 처음 알았어요. 물론 이제 여행에 대한 사전 조사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마차를 타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그 분이 계셔서 저는 그걸 이걸 이제 마차를 타기로 했거든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알짜배기 여행들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끌고 동피랑 입구의 한 카페에 들른 승민 씨. 카페 앞에 주차된 인테리어용 차량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인력거를 홍보하는 글귀입니다. 이게 사장님이 또 저희 고향의 후배인데, 이 사장님도 약간, 예, 많이 창조적이고 생각이 많이 앞서가는 또 젊은 사장이죠. 예, 저한테 이렇게 뭐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또 마련을 해주고, 또 이렇게 직접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써서 할 수 있게끔, 예, 많은 도움을 주죠. 이미 유명세를 딴 카페 앞에서 홍보에 나선 승민 씨. 궁금하신가요? 이게? 아, 동피랑을 돌지 않고요. 예, 지금 제가 적어놓은 대로 통영의 그
골목길 안에 19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열심히 설명은 하는데 선뜻 앉으시네. 올라탄다는 관광객은 네, 앉아보셔도 없습니다. 예, 예, 앉아보셔도 됩니다. 관심은 있지만 대부분 신기해하는 정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인력. 릭샤 인도에 가면 있죠. 릭샤. 아 마음에서 타고 싶어서 타야지. 예, 뭐 억지로 가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아 이래야 본이 되시겠어요. 뭐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시작을 못했을 겁니다. 물론 사업이니까 예, 이익도 창출하겠지만 우선은 뭐 처수에 배부를 수는 없고 천천히 그렇게 가야죠. 이제 뭐 겨우 한 달 될까 말까 하는데 예.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요. 급하게 가면 쉽게 지치니까. 재개발의 위기에서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다녀가는 통영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동피랑 벽화마을.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작했네요. 이곳에 햄버거집을 네? 오픈한 후배네 가게에 들른 승민 씨. 햄버거랑 패티랑. 달걀 프라이가 들어간 수제 버거에 맛 평가단으로 초대받은 건데요. 예, 예. 착한 가격과 푸짐한 양에서 일단 합격점입니다. 억지로 먹어봤어. 맛있는데요. 최근 통영엔 이렇게 젊은 사장님들이 많아졌는데요. 덕분에 관광도 문화도 젊고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은 그 접근 과정에서 이왕이면은 이게 결국은 통영 관광하고 연계가 되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저 라이더락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나와서 통영을 알리고 또 통영의 어떤 여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또 통영이 뭐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오후 아따 복잡하네 복잡해.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낸 승민 씨. 급히 어디론가 가는데요. 수십 개의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은 통영항이 내려다 보이는 동피랑 문화마당. 이 자리가 관광객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이게 통영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죠. 사실 승민 씨는 대학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했던 아마추어 뮤지션인데요. 인력거 투어를 하는 틈틈이 이곳에서 무료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또 연이 닿아가지고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무대에 설 정도의 수준급이죠. 네. 고향 통영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방황을 겪어야 했던 승민 씨. 이젠 그 종착역인 통영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승민 씨. 인력 거를 하면서부터 삼천포의 부모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외로움이 몰려오는 저녁 시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 접니다.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엄마는? 언제야? 다인은요? 아, 지금 학원 갔네. 태권도 학원. 아, 그렇습니까? 누구예요? 딸이죠. 우리 딸. 왜 근데 딸이면 같이 안 살아요? 삼촌포에 있습니다, 딸은. 저는 이제 혼자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있는 거고. 내가 하는,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도 많고.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알죠? 인력거라는 걸. 사업 실패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승민 씨. 맨 주먹으로 할 수 있는 인력거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은 힘이 돼주셨고 그리고 또 제일 또 중요한 건 우리 딸이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딸이란 존재가 많은 힘이 됐죠. 사실. 예. 며칠 뒤 주말을 맞아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는 강구한 골목길.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예, 좀 특별한 손님. 프리마켓 구경도 시켜드리고 예, 인력거도 한번 태워드리려고. 승민 씨가 애타게 기다리는 손님은 누굴까요? 오늘 가는 이다연. 이야, 또 맛집이지. 삼천포에서 아빠를 보기 위해 온 딸 다연이. 얼마예요 이건? 12,000원이요. 조그만 게 한 통? 네네. 나와보자. 신발 하나 샀네? 매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에 이것저것 다 사주고 싶은 딸바보 승민 씨입니다. 내친김에 인력거도 태워 한 바퀴 도는데요. 사랑하는 딸 다연이를 봤으니 승민 씨는 또 내일을 향해 달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방울 떨어지네. 빨리 가봐. 나중에 통화해 아빠하고. 그렇게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승민 씨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누구? 아. 전날 미리 예약한 외국인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형님 다운타운. 저희 다운타운. 마이 바이크 트립. Take a look around. 통영 국제음악당의 공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도날도. 공연이 끝난 뒤 승민 씨의 인력거로 통영을 둘러보고 싶었다는데요. 맛 한번 볼 수 있어요. 승민 씨, 그런 도날도를 위해 맞춤형 관광 코스까지 미리 짜놨습니다. 야, 저 tastes delicious. Delicious. Yeah. Thank you. 와, 우리 사장님. 이름하여 눈과 입이 즐거운 통영 여행.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긴 설명을 필요로 하는 코스보단 오감으로 직접 통역을 느끼게 하는 게 맞춤형 투어의 포인트입니다. 코리안 소스 네임.
고추장. 제철 맞은 굴도 빠질 수 없겠죠? Cheers. Cheers. 도날도도 만족한 눈치입니다. 예, that's great. 사실 40분 인력거 코스 안에선 불가능한 체험 여행.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통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덤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데 수고하세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통피랑. 통피랑. Very nice. Very nice view. 고국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통영을 소개할 도날도. 지금 보고 듣고 느낀 것이 한국과 통영에 대한 이미지가 될 것이기에 승민 씨는 최선을 다합니다. 강구안. 강구안. 네. 강구안. 아, 스코프 바이크. I'll show you a picture. 어. You're very open and spontaneous and fun. Oh, fun. Yes. It's very important, yes. When you're fun, then you have a good business. Okay. Yeah.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는 두 사람. 됐어. 해가 저물어서야 투어를 마칩니다. 로날도. Nice to meet you, very, very great friend. It was fun. Fun was mine, yes. I remember. I won't forget. Yes. Won't forget. 도날도에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은 승민 씨와 나눈 우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목소리) 며칠 뒤. 쌀쌀해진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승민 씨. 이젠 인력거를 알아보는 관광객들도 제법 늘었습니다. 글, 그림, 뭐 예술인들 너무나도 많죠.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경관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통닝이다. 이 거리를 거닐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음악가에서 사업가로 다시 맨 주먹의 인력거꾼으로. KBS 한국방송.